갑이 사업을 하면서 특정인한테 1억 원을 사업 자금으로 빌렸어요. 그 특정인은 병이라고 해보죠. 근데 이 1억 원에 대해서 병이 갑의 아내인 을한테 당신 남편이 1억 빌렸으니까 당신이 1억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의도 이혼 변호사 조견입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특히 문제되는 일상가사 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가사 대리라는 건 무엇이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라는 남편과 을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남편이 그 을과 생활하면서 집안에 저녁장을 보려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1,000원짜리 두부를 하나 샀어요. 두부를 샀는데 갑이 아, 이 1,000원 안 가져왔네? 그래서 슈퍼마켓 주인한테 달아두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갑은 회사 출근하고 갑의 아내인 을이 그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그럼 슈퍼마켓 주인은 을한테 1,000원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1,000원에 대해서 빚을 진 건 누구예요? 어제 갑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두부 사면서 1,000원을 슈퍼마켓에 빚졌으면은 슈퍼마켓 주인은 아내한테 그 1,000원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즉 갑이 두부 산 거는 갑과 을 부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두부 사면서 빚진 거라도 을도 그 두부 빚 1,000원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일상가사에 의한 일상가사 대리로 인한 부부간 연대 책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떨까요? 갑이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특정인한테 1억 원을 사업 자금으로 빌렸어요. 근데 그 특정인은 병이라고 해보죠. 갑한테 1억 빌려준 사람 병이에요. 사업 자금. 근데 이 1억 원에 대해서 병이 갑의 아내인 을한테 당신 남편이 1억 빌렸으니까 당신이 1억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없어요. 왜냐? 갑이 1억 빌린 거는 갑과 을의 일상에 대해서 두부 사는 것처럼 빌린 게 아니라 갑의 사업에 대해서 빌린 거예요.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갑사업은 갑사업인 거예요. 을이 1억 갚을 필요는 없어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애매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이 일상가사 대리가 쟁점이 돼가지고 만약에 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 대리로 인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타방도 그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일상가사 대리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라면 연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가사 대리 범위에 포함이 되냐 포함되지 않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부부가 집을 빌릴 때 임차에 관해서는 일상가사 대리 범위 아니라고 보는 반면에 부부라도가 하더라도 남한테 집을 빌려주는 임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또 일상가사 대리 범위 밖이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부 태도거든요. 이런 애매한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재산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재산 분할을 받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일상가사 대리 등 이혼과 관련한 재산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퉈서 본인의 재산과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이혼 부분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의도 이혼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